그리고 세팅. 앞장 옆장에 있던 거 엮은 거 앞으로 가져가고요. 이제 앞발로 긁어서 조금만 더 가져가고 깊이 쳐도 상관없이 갖고 오는 거니까. 어이, 안 딸려오는데? 오, 와. 요런 입질에 환장하죠. 저 초록색 부분이 짱짱하기 때문에 저쪽 부분을 좀 노리면서. 아우, 까비 뒤집어진다. 무게가 어느 쪽에 달린 거야? 아, 저 연두색 부분 쪽에 추가 많이 달렸으니까 그 연두색 부분 쪽을 잘 노려야겠네요. 제가 저번에 한번 뽑아본 적은 있습니다. 촬영은 안 했지만. 얇게 쳐서. 그때는 검정하고 연두색이 좌우로 있었던 것 같은데. 아! 까비. 발이 몇시 발이었더라? 기억이 안 나네. 몇 시발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자세가 좋은 것 같은데. 깃발로 연두색 잡고, 아, 또 돌았다. 깃발이 아니었던가? 발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더? 발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더? 아니야? 아, 다시 제자리. 발이 다시 제자리. 저번에 뽑았을 때 스위치였는데 그대로 스위치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다 넘어갔죠? 나다 나다 오 나다 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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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
이쪽 부분 어떻게 잡아가는지 저도 영상을 봐야 되는데 보니까 무게가 이 연두색 부분에 있잖아요. 이 연두색 부분이 센터야. 이거를 잡아도 많이 이렇게 흘릴 거예요. 잡고 올린다. 빠지겠죠? 이쪽에 센터를 잘 잡으면 균형적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. 확실히 뽑았어. 이거 저번에 스위치였는데 과연 스위치일지. 하나, 둘, 셋. 아우 씨, 아니네. 멋진가 보다. 아, 까비. 저번에 너무 싸게 뽑았어. 어? 찾아볼게요. 찾았네요. 6번 워치입니다. 프로 써있는 건 프로고 나머지는 워치거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옹.